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세라와 함께하는 오픈하우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잉그루드 클리프에 나왔습니다. 먼저 가격 정보 확인하시고요. 집 가격 대비 택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시 잉그루드 클리프가 택스가 저렴하지요. 이곳은 1960년도에 지어져서 2020년도에 레노베이 된 집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3545스퀘어핏, 거의 100평에 가까운 넓은 곳인데요. 1층에는 리빙룸, 패밀리룸, 다이닝룸, 키친, 런드리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곳은 다이닝룸입니다. 벽에 크라운 몰딩이 장식되어 있고요. 넓게 난 창도 인상적입니다. 여기가 완전 오픈은 아닌데 벽으로 공간 구분을 해놔서 벽이 있어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패밀리룸은 햇살이 아주 잘 들어서 밝아서 좋네요. 대구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있고요. 오버사이즈의 아일랜드가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후세인, 우리의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닥에 뭐가 흘렀다고 닦고 있는데요. 저도 리스팅 받으면 마찬가지지만 리스팅 에이전트들이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신경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리얼터 만나는 것도 행운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 깔끔한 주방은 군더더기 없이 빌트인 느낌 나도록 냉장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가전의 명가 밀레 가스버너입니다. 더블 오븐도 밀레 제품이고요. 이곳은 머드룸입니다. 옆에 2층에서 내려오는 뒷계단이 있고요. 자, 여기 풀베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런드리룸인데 제가 오른쪽에 문을 열어보는 것을 깜빡했네요. 실수! 1층에 있는 방은 부모님, 손님용, 사무실, 다양한 용도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프라이머리 베드룸과 베스룸, 인스윗 두 개의 방과 풀베스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샹들리에가 인상적인 2층, 계단 올라가서 바로 왼쪽에 위치한 프라이머리 베드룸입니다. 메인 베드룸을 크게 장식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옆에 클라젯이 인상적이네요. 주인이 옷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자, 프라이머리 베스룸은 거울 조명, 캐비넷, 귀여운 욕조, 오버사이즈 샤워부스까지 트렌디합니다. 자, 이 복도를 따라가면 왼쪽이 풀베스고요. 사이즈가 좋은 베드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던 뒤쪽 계단이고요. 자, 복도 끝 이 방이 주니어 스윗, 욕실 딸린 방입니다. 자, 이 집은 베이스먼트는 없는 집입니다. 가끔 그런 조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패티오와 덱을 돌로 만들어 놓으셔서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상 뒤뜰까지 햇살이 잘 드는 사랑스러운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